아까 전 시간에 인간은 제일 첫 장에 나왔던, 우리가 인간은 언어의 노예다. 제가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연장선상에서 했던 거고, 지금 이번 장에는 이게 노자가 옳았다 401페이지 좀 보세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보셔가지고 중간에, 부유무이 생이자, 그거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읽어보세요. 부유 무이 생이자 401? 461. 아유, 눈이 이렇게 안 좋아. 눈이 이렇게 안 좋아. 61이요. 461. 461페이지 가운데 한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부유, 무이, 선생님, 마리아 선생님. 예. 네. 그렇죠. 그 밑에까지 다 읽으세요. 다시 말해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집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전 국민의 목숨과 같게 생각해야 한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의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남북 문제, 종교 문제, 이념 문제, 대국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목숨을 내걸고 자기 생명을 국민의 생명으로 바칠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이다. 무위생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새기면 생으로서 함이 없는 자라는 뜻인데 무심한 무위적 삶을 영위하며 목숨에 집착이 없는 지도자라는 뜻이다. 예, 그에 반하여 귀생은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결국 자기 삶에 애착을 가지는 지도자는 자기 생애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공을 이루려 하고 인민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현어는 당연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무위적 지도자가 귀생의 지도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여기가 75장의 핵인데요. 지금 이 유학은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예수님이 되는, 공자가 되는, 부모가 되는. 그건 뭐 동학이라는 게뭐 동경대전은 동학을 하느니 될거 아니에요. 자연히. 이게 2500년, 3000년, 하여튼 이러한 이것이 계속 이렇게까지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맥이, 자랄 수 있는 맥이 있어요. 맥이 이렇게 온다고요. 서양은 이 맥이 처음서부터 뭐냐면, 이데아에게 이데아. 변하지, 불변. 이건 변하잖아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자연처럼 스스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 자기 문명을, 잘못된 문명을 자기들이 개척해서 자기네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한 5만 년, 3천 5만 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본주의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기 위한 한 3천 5만 년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이 인간의 문명이 전쟁 문명이에요. 폭력의 문명이에요. 우리 어릴 때도 딴 동네 가면 맞았어요, 그냥.
처음 온 건 터세야죠, 터세. 종교도 터세예요. 우등 종교가, 자기는 유색인종이다. 우등 종자다. 열등 종자 착취어져 냄새 난다 그러고, 아, 지금들 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인종주의 보세요, 그 다. 옛날에 얼마나 그 대단했습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 큰 그 소련을 그렇게 한 다음에 동양의 황인종들이 그래도 좀 대우를 받는 거다. 네, 전쟁이 전쟁. 그걸 이기면 어떻게 돼? 우수종자가 되는 거죠, 우등종자가. 그게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고 우리가 항상 이혼론에서 전쟁하고 평화는 어떻게 돼요? 아, 전쟁 없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란 건. 폭력의 세상이니까. 이걸 이원론으로 다 그만 이러니까, 이게 서양사상에서. 이게 평화를 지키려면 깡다구 없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자 우상, 이걸 뭐래, 소중화라 했잖아, 소중화. 거기에 우월주의에 있는 애들이 중국을 등에 넣고 우리를 착취해 처먹은 거지. 여태까지 역사에가. 그런 애들이 많고, 이거를 민중이 일어나서 개혁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걸 개혁하려고 그랬던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동학이 있는 거고. 만약에 동학이 중간에 없었다. 그럼 이시조선이 지금 여태까지 있으면서도 그 씨앗이 없어진 거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걸 몰라요. 근데 동학이 그걸 이시조선 말기에 그게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 이시조선이 완전히 망해가면서 뭔가 새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중화에 여기서 벗어나서 지금 일본 뭐라 그래요? 일본의 종교를 이걸 견마라 그러잖아. 견마. 이게 막 박정희도 잘하는 얘기인데 이 견마라는 게 뭐야? 이건 아니구나. 이거 없어도 되고. 견마란 말이야, 견마. 일본의 견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견마, 중국의 견마, 지금 누구의 견마예요? 미국의 견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국들은 반드시 이렇게 자연에, 이 자연을 우리가 저기들은 인간처럼 이런 저기들은 이렇게 자연을 순응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딴 저기들은 자연에 순응되지만 인간이라는 그러한 저기 종자는 뭐 이런 이게 그런 저기들은 뭔가 자연을 순화시켜, 순화. 근데 그게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종교라는 정체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재정일체에. 그러면 당연히 일본을 중국을 우상숭배하고 일본을 우상숭배하고 미국을 우상숭배하는 이 종교적 열등한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애들의 그 지배하는 애들이 뭐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8.15 해방이 왔는데 8.15 해방이 우리가 안 된 거니까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애들을 미국이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일본 저기 애들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다 일본을 이렇게 착취구조 일본에 등에 업고서 우리를 깔아뭉갠 새끼들은 다 그냥 등에 업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다까지. 근데 그거를 미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그게 편하겠어요. 새로 괜찮은 종자로, 괜찮은 저길로 좀 자주적으로 스스로 그러할 수 있게,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어요, 미국이. 그냥 쓰는 게 편하지. 일본 애들한테 했던 애들, 앞잡이 애들 그냥 쓰는 게 편하잖아요. 훨씬 편하죠. 이 개혁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우리가 지금 이시조선을 우리 스스로 지금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해양 세력이 들어온 거야, 해양 세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워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과학 입국이라 그래요. 과학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란 건 뭐예요? 아유, 과학이란 거는 뭐예요? 신본주의에, 서구가 신본주의 천년을 암흑기라 하잖아요. 근데 신본주의의 반대로 온 거 이게. 그죠? 근데 이 신본주의, 이건 무엇을, 무기에 무릎을 꿇은 거죠, 우리가. 무기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생각이 나네. 이 무기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도덕에 무릎을 꿇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에서. 이건 항상 종교를 등에 업은, 우월 종자를 등에 업은, 예, 그런 문명이라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이 정복이라는 게 결국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저기 뭐 인디언이고 뭐고 몽땅 다 이런 우등종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복이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우리도 6.25전쟁까지도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 저기 처음에 그 배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올 때 해적들이, 해적이죠, 일본이나 서구나 해적인데, 해적들이 들어올 때 여자하고 같이 안 들은대요. 여자 안 들은대요. 해적들이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장사하려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장사하려고 그러는 건 착취하려고 들어온 거라 이거야. 총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거야,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내가 강화놈인데, 강화도 그, 저기, 뭐야, 그, 안 열어준다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너희들 그냥 그, 목포로 그냥 다 해서 몽땅 다 실어서 목포에서 그냥 일본으로 날르게. 그냥 몽땅 다 그 날르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너희들 거 다 지금 석유 같은, 석유 착취해 먹듯이. 예? 석유 지금까지도 착취해 먹는다 이거예요. 이 정복은 계속 된다는 건데, 지금 이러한 거에서, 에, 지금 우리가, 에, 이게 바로 제5문명이라고 그럴 수가 있다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개혁하지 못한, 신약으로 개혁하지 못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딴 나라보다 이 성경을 더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예? 공부를, 우리나라처럼 죽어라고 성경을 열심히 파고 난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죽어라고 노자를 파고드는 그런 민족도 없고, 하여튼, 이 세계 경전을, 성경을 다 마스터한 사람들이에요, 마스터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것이 21세기의 5대 성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분명히 공자가 나와야만 되지.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가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 개혁이 되지. 예? 그리고 지금 그 뭐야, 내가 불자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석가모니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종교를 믿는, 어떤 뭐를 믿는, 그러면 절대 전쟁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절대 전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견마가 되는 게 견마, 제국주의에. 제국의 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이걸로 보시면, 이게 이권에 몇 번이냐면, 그때 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 시자 들어간 거 있죠? 때 시자 들어간 거. 이번에 여기 있다. 여기 동경대전의 제의라고 11페이지가 있어. 아, 그건 동경대전에. 아, 이건 뭐 드리지도 않고 그랬네. 아예. 드리지도 않고 그랬어요. 2번인데. 얘가,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 동경대전 1, 2권을 드리겠습니다. 에, 하여튼 이게, 여기가, 이거를 만드시는 도청, 또 이게 최시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자가 들어가요. 때 시자. 이건 이게 뭐야? 아까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을 시간이라 그러고,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야. 천을 시간이라 그런단 말이야, 천을. 예? 천을 시간이라 그러고, 이거는 공간이라 그러는 게 뭐예요? 공간이라는 게 땅이, 땅. 공간이나 땅이에요. 천지. 이게
공간, 시간, 시공, 인간이죠, 그죠? 아, 시공. 여기다 뭐야? 시간, 공간, 인간, 응. 인간이죠. 응. 이 삼간이, 이거 삼간을 뭐라 그래요? 천간, 지간, 뭐 이러잖아요. 천간, 지간, 인간이란 말이 이게. 근데 천지인 삼위일체라고 이게요. 천지인 삼위일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계속 들은 거잖아요. 천지인 삼위일체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서양은 이것을 계속 잘라먹자, 잘라. 형이상학으로 잘라먹어, 이걸. 시간이라는 이것을 잘라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공간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명이라는 게 공간화 되잖아. 문명을 문명이라 하면 문명이 안 된다니까요? 문명이란 걸 공간화 시키면 직선사관이 되죠.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은 자연을 착취한다가 되잖아요. 수없이 자연을 빨리 착취해 먹는다. 자연의 이자만 나오는 것을 내가 더불어서 자연과 사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 자연을 착취해서, 제가 이 몸이 지금, 저는 천수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옛날에 술 많이 처먹고 이제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많이 고갈시켰으니까, 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리가 인류가 지구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마구 그럴 수가 없죠. 지구 온난화를 시킨다는 건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엠뷸런스에 실려서 몇 번 갔는데 지금 지구가 엠뷸런스에 실려서 몇 번 간 거나 다름이 없다니까요. 진짜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시공간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서구는 관념화 시켜서 이게 분열, 이분화 시켜서 이 분열 전쟁이거든. 이걸 이제 모든 거에 다. 이거 분열 전쟁인데, 우리는 이걸 하나의 동양은 뭐래? 관계학이라 그래, 관계학. 여기에서 관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아, 근데 주역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쪼개서, 아직, 실핏질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크게 건드리지 않고, 사람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주역적 입장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한 몸이란 말이에요. 천지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보다는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얼마나 자연과 나를, 자연이 나고 내가 오신지 천지 만물이라는 이런 득도란, 내가 이 뭔가를 고칠 수 있잖아요, 잘못을. 예,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5대 성경이 21세기에 태어났다. 지금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자나 예수나 석가나 이런 저기가 계속 지금, 이런 것이 계속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지구상의 모든 경전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선천 5만 년. 네? 때다. 네. 지금 항상 뭐예요? 큰 제국이 항상 있는 게 황원이 있다니까, 황원. 그걸 못 알아쳐먹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요. 우리 민족이. 요거를 유도에 뭐가 있냐면 깔고 잡는 걸 누르기라 그래. 누르긴 30초 걸려요. 그러면 30초 눌러서면 층 그래버려. 누른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빠른 건 뭐냐면요. 이게, 그건, 더 빠른 거는 조르기라고 해요, 조르기. 이렇게 졸라. 이렇게 아주 졸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숨이 어디로 갑니까? 목숨이라는 건 여기에 폐에서 여기야, 이게 우주, 이게 땅이에요, 땅. 땅에 여기에 오장육부에서 배포도 있고 이 모든 감각이 있는 거지. 형이상학 여기는 이성마비는 살아요. 여기 이성마비는 살아.
감성마비, 오장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그냥 죽노죠. 그냥 그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가 여기서 소음이시잖아. 들락날락 들심날심이잖아. 들심날심. 이게 딱 그래서 뭐 10초고 뭐가 없어. 그냥 딱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졌다 그러는 거야? 땅바닥을 두 번 치는 거야. 난 땅바닥을 겨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야, 살려줘. 지치는 거야, 이게. 꺾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꺾잖아요. 유대에서. 그것도 뭐가 없어? 초가 없지. 온 몸이 내가 감성, 그냥 죽게 생겼는데, 그냥.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주론이라는 게 결국은 언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내 몸, 이 몸이라는 기에서 나온다는 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음기와 양기라는 게 결국은 귀신인을 음으로 양으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서구에서는 아주 그 나쁜 걸로 그렇게 이원성으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최시영, 감역은 강, 이게 책이요. 강시원, 전시왕, 심시정, 전시봉, 유시연. 이분들이 교정 걷고 감역을 했고 그랬는데, 이 책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때와 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때와 시라는 카이로스가 없으면요, 전부 다 이 서양 성경이라서 서양 언어가 뭐예요? 크로이드? 네. 이거를 서양 언어가 다 시공간, 이거를 잘라놓은 거 잘라. 이거 잘라놓은 게 아까 뭐라 했냐면, 무슨 고대가 따로 있고, 고대가 따로 있고, 뭐 중세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현대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근대에 올수록 잘못이 더 많아, 자연한테. 또 한 50년, 한 70년 요 상간이 한 7000년 정도의 앞으로 미래에 7000년 살아갈 거고 그러니까 전번에 7000년 살아왔던 거를 한꺼번에 다 땅기를 어머니라는 여자라는 이 땅의 기운을 다 빼쳐먹고 살았어요. 이게 근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근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긴 이런 건 뭐예요?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건 뭐예요? 자생적인 걸 뭐라 그래? 먹이사슬이 다 무너진 거죠. 그 먹이사슬이라는 것처럼 먹이사슬인 것이라는 것처럼 성스러운 건 없는 거죠. 인간도 옛날에는 그 어떤 때 득도원 분들은 다 죽을 때쯤 돼서 올라가서 맥히잖아요. 맥힌다는 말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동식물들한테, 식물한테. 아,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면 그 건강, 땅을, 이 흙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줌으로 흙으로 들어가면 땅을, 지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가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싶은 점은 지금 아까 그 저기에 있어요. 그 원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 땅 따먹기라는 이 말이 땅이라는 건 여자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복하고 싶다는 거 비슷하다.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뭔가 상보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 상보적. 하늘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자 뭐 이 종족 보존이라는 게 이게 다 상보적이잖아요. 종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죠. 예. 상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걸 이걸 하나 뭐를 시켜요? 이렇게 전제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식민지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처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하고 싶다는 같이 있는 거지, 이게. 그죠? 같이 있는 거죠. 전쟁과 평화는 항상 같이 있는데, 승자가 예견, 승자가, 승자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승자의 유색인종, 유색인종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럼 백인 우월주의가 되는 거지, 당연히. 백인 우월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우월주의를, 이 직선사관을 멈추게 하는 게 이제 이 동경대전인데, 하여튼 노자하고 동경대전, 이 양반이, 그러면 뭐 함석헌도 그렇고, 다석 유용모도 그렇고, 다 이런 노자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원래 요새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기에 생위자, 생위자 시현어 귀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귀생은 삶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귀생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서양은 죽음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죽음을 중심이잖아. 중심. 중심은 변방을 만드는데 중심은 어떻게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거지 지금.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사망문명인데 뭘 어떻게 했다? 사망문명이 지구를 사막화되어 만든 거다 이거예요. 결국 자기 삶에 애착을 가지는 지도자는 이 지구라는 삶에 애착을 가지는 지도자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안 여길 수도 있을 정도로 생애 기간 동안에 공을 이루려 하고 인민의 행복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않죠. 근데 미국이라는 거, 내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지금 미국이라는 거든가, 이제 그거 이제, 이거 맹자의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제국주의라는 게, 지금의 제국주의나 옛날의 제국주의나 똑같아요. 근데, 옛날의 제국주의는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거든, 제나라. 근데, 제나라에, 가서, 한공인가? 근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그 제 나라의 그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의 적이나 똑같을 거야.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다 그지랄 아니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내뱉은 말이 한 나라나 한 제국의 이익만을 배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도둑놈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도둑놈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다 거짓말쟁이 일면도 있었고. 근데 거짓말을 그걸 어떤 의미 하냐? 그 거짓말을 방어해 주는 게 변호사다 이거야. 법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법치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법치만으로는 뭐야 이 창피한 걸 모른다? 그걸 말하죠? 창피한 걸 모르는 세상이 된다. 민면이 빛이 민면이 무치도 되고 부치도 돼야 되고 똑같아요. 치. 아, 이건가? 응, 맞아. 부끄러울 치인데, 부끄러울 치죠? 이거 아니야? 몰라. 어쨌든, 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지, 이게. 지금 일본이 부끄러워합니까? 후쿠시마를 그렇게 해놓고도? 미국이 그거를 말릴 수 있는데, 마음심. 예, 고맙습니다. 이게, 누가 부끄러워요, 지금? 중국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관들이 지금 부끄러워합니까? 미국도요, 전부 다 변호사 먹여 살리는 거예요, 변호사. 근데 변호사가 다 뭐예요? 변호사가 이게 검찰 애들이야, 옛날에 다, 검찰하고 뭐 이런 애들이잖아, 다 이게. 이 변호사만 먹여 살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지금. 변호사만 먹이는 살리는 게 막 이게.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아니, 요새 애들이 이혼 오는 게 다 뭐예요? 부끄러움을 몰라, 지네들이. 지금, 아, 하나 할 말 있다. 광자매라고 있어, 광자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광자매라는 게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거기 보시면은, 야, 요거 괜찮아. 요걸 보시면, 요거부터 변호사나 이런 거 똑같아요. 뭐냐면,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 애기를 안 낳으려고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애기까지 안. 조금 전에 제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익이라는 거. 하필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기의 이익을, 몸의 이익을 위해서 애기를 안 낳는다는 거요. 그럼 하나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종자가 없어져요. 그럼 인간 종자 없어지면 그냥 뭐 좋은데, 아, 글쎄, 좋지. 아, 이건 자연보다도 그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연보다는 못하지. 스스로 그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어떤 것이 있냐면 신부님이나, 에, 신부가 제 옆에, 옆에 여자분들 누구죠? 수녀님, 수녀, 또 누구야? 저 스님, 이런 분들이 뭐예요? 시집장가를 안 가잖아요. 몽땅 다 신부, 수녀, 스님이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자기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하고는 어쩔지 몰라도 이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LH에서요 땅을 샀다가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물리잖아요. 근데 세금을 물렸던 것이 요건 그렇다고 치고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지정하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 아예. 이게 농지는 그대로 놔둬야 어떻게 돼요? 농지는 그대로 놔둬야 노자의 허지. 앞으로, 이 군대를 만들 수 있죠. 농업 군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달에 50만원씩, 얼마씩 주더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결혼하면, 여기 군대가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면, 이게 지방 내려가서 저기 농사를 질 수 있을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줘야, 이게 이제 신혼도 되고 애도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다행인 게, 농지를, 지금 아파트로 지정하니까, 값이 오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정을 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직선사관, 식민지 근대화라는 이것이 서구의, 우익이나 좌익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진보한다는 진보사관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제일 처음에 무너진 게 어때요? 일본이 무너졌잖아요. 부동산 하락으로. 지금 옆에 있는 도쿄 옆에 있는 그런 저기들이 전부 다 비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하고 미국을 뭐 한치도 저기 안 없이 쫓아가는 우리잖아요. 근대화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진보사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아까 어디 있다고요? 네, 노자와 동경대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신약이며 21세기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고조선 성경이다. 네, 많이 보시고 1권과 2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뭐 딴 모든 성경 4대 문명의 성경을 다 읽고 독파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장단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화해롭게 할 수 있고 모든 종교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고조선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